식생활 영양 안전 정책과 반경여 연구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학교 주변 식품 조리 판매업소와 저가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위생 점검을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합니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 판매업소 점검은 어린이가 즐겨 먹는 가자류,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는 업소 3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학교 주변 무허가, 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냉장 제품 등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등입니다. 저가식품 제조업소 점검은 전국 제조 가공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업체가 제조한 식품, 유통기한 변조 행위, 이물 혼입 가능성 등을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조리 판매업소 및 저가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강화하여 어린이,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